여기 보시면 한국 비주얼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물들이 잡히고 있는데요. 어? 혹시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? 어? 어, 엘크 박사님 아니세요? 이야, 자 여러분들 옆에 보면은 털도 많고 앙컷 날라왔대요. 앙컷. 와, 저 여기 앙컷 날라왔어요. 와, 아 근데 진짜 우선은 얘네들이 등화 때문에 날아가지 않거든요. 아, 이게 수통구리인데. 야, 야 일로 와 가자. 와, 야 이제 수거를 합니다. 와, 이거 너무 이쁜데? 예, 그럴 것 같아요. 큐. 자, 여기 보시면은 완전 작은 친구들이긴 한데. 야, 타우루스다. 야, 헌터님께서 나무를. 웅 박사님이 제가 봤거든요? 슬렁슬렁 가다가 버리다 하면 갑자기 잽싸게 잡으셨는데, 야, 놀랐습니다. 이 친구가. 안녕 넓적배야. 아 얘네 좀 힘이 없다. 오! 여깄다! 이야! 잡았다! 이쪽 마을이 좀 안전한 편이어가지고 마을 주민분들도 굉장히 착하시고 얘네들이 그늘에서 즐기고 있습니다. 오! 뭐 잡고 계세요? 과연 뭐가 있을까요? 이 잡혔으면 아주 그냥 사슴벌레 붙이 낮에도 걸어다니네요. 오, 나비인지 나방인지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꽤 큰 걸로 봐서는. 이야, 자 여러분들 안녕. 이거 뭐야? 여러분들, 와 진짜 대단합니다.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. 근데 귀뚜라미가 들어있거든요. 야. 여러분들. 와, 여러분들 지금 턱이 어마어마합니다. 오. 야, 이쁘다. 야, 같은 종류인데 두 개다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. 자, 그리고 방금 또 나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사마귀 잡으러 왔다가 좀 곤충 채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알았어요? 이거 아 제가 참 본 것 같아요. 자, 이런 데서 뷰새가 나오네요. 야,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도끼 채집으로 뷰새가 나온 건 전 지금 태어나 처음 봤어요. 저기 보이세요? 저기 뒤에 곰팡이 난 부분이 번데기 방이었나 봐요. 여기서 또 채집을. 어, 와. 뭐야 이거? 오이 어디가? 와 흰개미. 야, 와 흰개미 짱 커. 뭐지? 이거 파파리 반딧불이네. 반딧불 맞나요? 예 맞아요. 오 맞아요. 이 채널은 정부루 채널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입벌레과인 것 같아요. 우와, 비단벌레가 단체 생활로 하나 봐요. 응? 아이고 이뻐라. 안녕 여러분. 소형이긴 해도 얘네들이 물거든요. 오 여기 있다. 오 여기 오 보이시죠? 여러분들, 야 걸어가고 있는데 식초 정갈 있어요. 와, 비가 와도 비단벌레는 나타납니다. 와, 우리나라에는 이게 보호종인데 천연기념물인데 여기선 굉장히 흔하네요. 아 이쁘다. 와, 비 떨어진다. 야 갑자기, 야 날씨 좋은데 비 떨어져요. 근데 또 소리가 줄어들죠. 오! 아시아 포레스트 정갈! 이야! 저렇게 많네요. 포이슨! 오케이. 역시 최고, 인도네시아 최고의 헌터 집에는 이런 게 있네요. 밀리패드 들어갑시다. 이야, 밀리패드. 제가 제일 지금 두근두근 거린 게 뭐냐면,
밀리패드는 사실 생김새도 비싸고 많이 보았습니다. 그래서 근데 메가볼 같이 이렇게 공벌레 대형종이 있대요. 반이 줄어듭니다. 반이 줄어드는데 얼핏 보면 지네라고 착각하시니까 공진단 하나 드세요.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메가볼을 우와 나 이거 진짜 우와 이거 진짜 이거 영광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그리고 인터넷 구글링해야 나오는 그 사이즈 아자밀이라고 아프리카 자이언 밀리패드가 있긴 한데 그 친구는 예 이거는 말하기가 애매한데 국내보다 싸겠지 당연히 그렇지 훨씬 싸겠죠 야, 야 그거 이거 가젤라 이거 친구 이거는 누가 좋아하는 거 네? 누가 좋아하는 거 친구 뭐야? 난 좋아했어 말레이시아 필리핀, 보르니오, 타일랜드, 엑셉트 재팬. 촉감은요, 솔직히 말하면 좀 이게 다리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밀리패드를 손에 올린 느낌이 납니다.